카리나 비웨이를 8월 18일 날 시작해서 10월 3일이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청소년들하고 시민들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토론도 하고 학습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반영하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실패한 이유가 뭔데 그 복지를 조금 더 좁게 해석하는 거냐? 시위를 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행복한 국가여도 이 정도 가지고 놀고 이러셨네.